뭐 어떤 춤도 다 손끝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었다 뺏었다 하는 이 손목의 놀림과 손가락의 유연성이 그 춤의 맛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서양 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살리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치마 속에서 움직이는 발 디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향에서 저희들이 이제 입는 이 의상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춤 또는 한국적인 정서가 가지고 있는 곡선 있잖아요. 그런 곡선을 이런 의상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무대 위에서 어떤 그런 그림 같은, 그리고 많은 대중들한테 좀 식상하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고, 또 색감도 작품이 어떤 그 정구호 선생님께서 연출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무채색에서 중간에 유채색으로 분홍과 노랑과 초록이 들어오고 다시 또 무채색으로 끝나는 그런 흐름이 또 연출로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봄, 여름, 가을을 표현하고 저희 인간 사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음악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딱 받아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해석하기 힘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다른 일반 제가 저도 이제 무용을 하면서 많은 공연을 해왔는데 그 많은 공연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힘든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음악이 이제 조금 몸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춤을 추면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얽매이지 않고 제가 공연하다가 그때그때 감정에 틀린 감정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갑자기 애드립 같은 동작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좀 그렇게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 국화를 하면서 제가 매력을 느낀 거는 연습을 하면서 계속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이 너무 슬픈데 슬픔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눈물을 참고 있어야 되고 그런 잔잔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상승하는 감정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는데 잔잔한 슬픔 속에 아주 풍성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국한이. 간혹가다 무술처럼 동작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좀 약간 예술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몫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고충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잘 부러져요. 대나무라서? 네, 대나무는 아닌데 한쪽 부분이 약간 쇠도 있고. 대나무 아니에요? 네. 오. 감사합니다.